여기는 마르코스 하이웨이에 있는 호카 카페 레스토랑인데요. 호텔 건물하고 같이 있네요. 포디움 부티크 호텔. 여기 오늘 박요 맛집 호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한번 와봤습니다. 마르코스 하이웨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여기 바로 피오골드가 있거든요. 2층으로 올라와 볼게요. 경비 아저씨, 헬로. 입구가 잘 돼 있네요. 뭔지 모를 그림, 뭐 건물 같은 거 그려놨는데, 네, 좀 전에 제가 적고 손 소독하고 온도 다 됐습니다. 호텔 들어오는 입구입니다. 칸막이를 다 쳐놨네요. 수족관 좋다. 저기에 돔하고 라프라프 넣어놓고 손이 오면 썰어주고 회 떠먹고 초밥 만들어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네요. 호텔 로비입니다. 좀 작죠? 뭐 저희가 이 호텔에 묵을 건 아닌데. 호텔 금액은 별로 알고 싶진 않습니다. 요즘 호텔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. 락다운 기간에. 2층 입구에도, 아, 여기 레스토랑 손님이 많을 때 여기 밖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요. 호카. 옆에는 윙즈 홀. 여기는 뭐 안 되지? 아, 여기는 뭐 그냥, 아, 뭐 준비하는 곳인가? 저희가 맛있는 걸 먹게 될 레스토랑입니다. 네오 팝. 안개가 아니고 구름이에요. 와. 전망 진짜 좋다. 세상에 바기오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.
야, 저쪽에는 이제 해가 나고 이쪽에는 구름 때문에 조금 어둡고. 착하고 맛있고 뷰 좋으니까 금방 소문이 났네. 그러네. 사람이 낮에는 이랬는데 밤에는 바가 되니까 또 손님이 있고. 바로 밑에 집들이 좀 오래됐지만 지붕이 조금 낡긴 해도 산골에 저렇게 많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다는 게 대단합니다. 바교가 5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. 곳곳에 집이 있습니다. 이야. 저기 산타 토마스 쪽이잖아, 저기가. 응? 저쪽이지, 저쪽. 저쪽 편이 SM 쪽이고, 저기가. 아마도. 이렇게 비가 좀 안 집에 갈 필요가 없네. 응. 좋네. 네, 정면에 무지개가 떴어요. 와, 손바닥 있는 요 위치에. 이야. 점점 사라진다. 네, 무지개가 점점 사라집니다. 아깝다. 이야, 그래도 신기한 현상을 봤습니다.